시민 언론 더 탐사 측에서 다음과 같이 커뮤니티에다 글을 올렸습니다. 최영민으로 보이는 사람이 글을 쓴 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바로잡는다라고 합니다. 바로잡는다. 19억을 빼돌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따옴표를 쳤네요. 근데 19억을 빼돌렸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이 따옴표 말 자체부터가 거짓말이죠. 19억을 빼돌렸다. 그러니까 빼돌렸다는 표현은 뺐다. 통장에서, 계좌에서 돈을 뺐다. 그래서 그거를 다른 계좌나 다른 곳으로 옮겼다. 그거를 흔히 우리는 빼돌렸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시민언론 더탐사에서 법원 측에 제시했던 789로 끝나는 그 국민은행 계좌는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이 당시 열린과음TV를 응원하면서 보내줬던 소중한 후원금이 모였던 그 계좌와 동일한 계좌입니다. 그 동일한 계좌에는 제가 실시간으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국민은행으로부터 받았던 실시간 문자에 의하면 6월 13일까지도 무려 20억이 넘는 기금이 모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법원에 제출했던 잔고 증명서에는 1억밖에 안 남았다라고 제출했습니다. 즉 19억이 통장 계좌에서 빼서 다른 계좌나 다른 곳으로 돌려놨다는 말이 진실입니다. 그러므로 19억을 빼돌렸다는 말은 사실입니다. 근데 사실이 아닙니다라고 따옴표를 쳐서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정천수 씨가 소송 과정에서 발견한 일부 사실을 가지고 일부 사실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반박글을 한번 올렸는데요. 그 반박글에 대해서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요 글에 대한 반박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덧탐사의 후한무치. 덧탐사는 소송 과정에서 발견한 일부 사실이라고 자신들이 제출한 잔고증명서 1억 남짓 서류에 대해 일부 사실을 스스로 폄훼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법원에 제출한 꼼수 서류, 즉 회사 유보금이 없으므로 어쩔 수 없이 신주 발행을 해서 강진구가 대주주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서 이 행위야말로 재판부를 속이는 언론사로서는 도무지 해서는 안 되는 재판부 기만 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일부 사실이라고 꼼수로 시인하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1억으로 만들어서 불법 신주 발행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볼까요? 통장 잔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이 법원에 제출했던 통장 잔고입니다. 여러분들이 후원금 냈던 그 계좌 맞죠? 국민은행 계좌 247879로 끝나는 계좌입니다. 그 계좌의 잔고가 보시는 바와 같이 금 1억 455만 9,443원 남았다라고 자신들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이걸 제출을 했습니다. 법원에. 이게 바로 네 진실입니다. 여러분. 1억밖에 없다. 1억밖에 없다. 20억이나 되는 돈이 어디로 사라졌다는 얘기입니까? 7879로 끝나는 7879로 끝나는 국민은행 계좌 잔액 잔고 증명서 그 국민은행 계좌의 나머지 19억은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저에게 실시간 문자가 왔었습니다. 국민은행으로부터 오는 문자에 의하면은 7879로 끝나는 계좌에 6월 13일 2시 16분이 마지막이었는데요. 그때 잔액이 20억이었습니다. 20억. 6월 13일 2시 16분에 마지막으로 왔던 문자 메시지의 잔액이 20억이었습니다. 그리고 열린공감TV의 경영지원팀의 최모 과장이 저에게 업무 보고를 했던 6월 초에 텔레그램 메시지에도 평균 잔액 20억 이상 유지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대로 우리 열린공감TV가 똥볼만 안 차면은 내년 연말쯤에는 100억 가까이 쌓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게 다 거짓말입니까? 최진숙 과장이 나한테 보낸 이 텔레그램 메시지도 거짓말이고 국민의힘이 저한테 보냈던 이 실시간 문자 메시지도 거짓말이란 겁니까? 예? 그 최영민 씨 거짓말입니까 이게? 최영민 씨 거짓말이라면서요. 사실이 아니라면서요. 더탐사는 저 정피디를 이사회 승인 없이 미국에서 개인 계좌로 모금을 강행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당시 실시간으로 이사 최영민 경영지원팀 최과장 등에게 보고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관련돼서 텔레그램 관련된 단톡방에 대해서 증거로 제시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 증거는 법원에 제출되었습니다. 당시 이사들의 격려 문자 등 또한 법원에 제출되어 있기도 합니다. 더탐사 측은 정피디를 열린공감TV 법인 대표에서 해임할 당시에 6월 7일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 어떠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맞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 정피디를 해임한 날짜를 개최되지도 않은 7월 29일 이사회에서 해임했다고 말을 바꾸고 시민들을 기망하고 또다시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계속 이런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씩 하나씩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약간만 요 부분만 복습을 좀 해봅시다. 저를 6월 7일날 해임하기 전인 3일 전에 저와 함께 미국 투어를 다녔던 이혁진,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의 주범인 이혁진이가 6월 4일날 한 사람과 어떤 모종의 음모와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들이 나누었던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다음 주, 그러니까 6월 7일부터 다음 주 6월 4일날 메시지지 않습니까? 6월 4일날? 그러니까 6월 7일부터 다음 주부터 언론에 대대적인 공격이 있을 거라네요. 즉 누군가로부터 언론의 대대적인 공격이 정피디로부터 가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혁진은 알고 있었고 정피디가 먹이가 될 게 뻔하다. 참 힘든 결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6월 4일날. 그리고 이자는 이 사람은 극진 연기를 잘 보여달라라는 말도 했었고 태어남으로 당당하게 가셔야 한다는 말도 이혁진에게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저를 6월 7일날 그들이 해임을 했죠. 6월 7일날 이들이 불법 이사회를 개최해서 저를 해임을 했고 곧 이어서 여러 압박들을 가해왔습니다. 봉급을 정지시키고 법인카드를 정지시키고 직원들과 통화하지 말라고 하고 펜실베니아 설명회 가면 해임 사실을 교민들이 알 수 있다고도 했고 강진구는 법률 검토 중이라고도 했고 주식으로 극한 대결을 만들 시 신주 발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결국은 이 말대로 했습니다. 회계자문도 받아놨다고 했죠. 강진구는 생방송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정천수 전 대표가 해임된 사실을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으나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강진구가 이혁진에게 말을 한 겁니다. 이혁진에게 이혁진과 강진구가 나눴던 텔레그램 메시지입니다. 거기 강진구는 이혁진에게 정 대표가 여러 가지로 많이 불안한데 걱정입니다. 참고로 오늘 이사회에서 정 대표를 해임했습니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본인의 손가락으로 이혁진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혁진이가 미주사회에 뿌렸습니다. 정천수 PD가 열린공감TV 대표로부터 해임됐다라고 뿌렸습니다. 본인이 강진구 본인이 본인의 손가락으로 이혁진한테 알려줘놓고는 어떻게 미국에 있는 교민들이 정 대표가 해임됐는지 알았는지 모르겠으나 라는 말을 할 수가 있었는지 참으로 후한무치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강진구란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자, 이들은 어쨌든 간에 6월 7일 저를 해임하고 나서 6월 8일부터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언론들이 정천수 당시 열린공감TV 대표가 시민포털 사업과 관련해 무리한 사업 강행, 대표이사권 남용, 회계 담당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배임 횡령 시도 등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는 1685명 분들 전부도 이렇게 믿었을 겁니다. 정천수 대표가 시민포털 사업을 개인으로 해서 아, 해임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어서 이들은 또 다른 생방송을 통해서 정천수를 마타도 마녀사냥을 했고 쓰레기로 만들어놨습니다. 횡령범, 배임범, 환치기범, 미성년자 성추행범, 뭐 합격력 위조범 별별 얘기들 다 하고 조중동 식의 마타도 마녀상을 게시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게 알고 계셨죠? 6월 7일 해임됐고 6월 8일부터 대대적으로 언론 플레이를 해서 정천수 PD가 6월 7일에 해임됐다라고 다들 믿고 계셨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6월 7일이 아니고 7월 29일 무려 한 달이나 한참 넘은 7월 29일에 가짜 이사회를 열어서 가짜 이사회의 회의록을 조작을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합니다. 이사회의 의사회록이라고 가짜 이사회를 2022년 7월 29일 11시에 열었다고 가짜로 문서를 만들어서 여기에 안건이 대표이사 해임의 건이라고 넣습니다. 이게 말이 맞습니까 여러분들? 6월 7일날 해임됐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대대적으로 해놓고는 재판부에 대놓고는 7월 29일날 해임됐다고 재판부를 기망하고 속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짜입니까? 본인들이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제출해놓고 제가 말하는 게 가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셀럽을 믿지 마십시오. 메신저를 추앙하지 마십시오. 제가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그동안 열린공감TV를 쭉 운영을 해오면서 사회를 볼 때도 뒤통수만 보이면서 이야기했던 이유, 제 스스로 메신저가 되지 말자고 다짐했던 거였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메신저가 되게 되면 확증 편향에 빠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집니다. 자기의 말이 곧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게 다 맞다라고 옳다라고 내 주장이 곧 진실이라고 스스로 빠져버립니다. 그게 바로 연예인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간 연예인병. 강진구가 어느 날 회사에 출근해서 내가 길을 걸어가는데 마스크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한 시민이 혹시 강진구 기자님 아니세요? 라고 말했을 때 무척 고무되었다라고 말하는 그 상기된 얼굴이 지금도 등골이 오싹할 정도로 눈에 선합니다. 그는 그때부터 스스로 연예인병에 빠진 겁니다. 셀럽병 환자가 됐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존재가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셀럽들의 입을 조심하십시오. 셀럽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경계해야 합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목을 하셔야지 메신저를 주목하시면 안 됩니다. 자, 7월 29일 날 열리지도 않은 가짜 이사회 회의록을 조작을 해서 이거를 법원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대표이사 해임의 건과 제3자 신주 배장의 건을 나비끼리를 맞추기 위한 꼼수를 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열리지도 않았던 이사회가 열렸다라고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이 잘못됐다. 우리가 문제가 있다는 거를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되다 보니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열리지도 않은 이사회의 의사록을 꾸민 겁니다. 어디 갔습니까? 19억이란 시민 후원금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보내주셨던 그 후원금 247879로 끝나는 국민은행 계좌에 쌓여있던 20억이 넘는 돈 중에 꼴랑 1억 남았다라고 잔고 증명서를 제출한 이유라도 설명해 보십시오. 이유라도. 이들은 그 19억이 안전하게 다른 곳으로 있다, 보관하고 있다 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곳으로 뺐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그 돈을 다른 계좌로 뺐다고 하더라도 거금 5억 이상을 법인 계좌에서 다른 타 계좌로 옮길 경우에 그 타 계좌도 법인 계좌를 할지라도 같은 법인 계좌 같은 법인의 계좌로 옮긴다 할지라도 5억 이상의 거금을 옮길 경우에는 반드시 이사회의 승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들이 제출했던 잔액 잔고 증명서의 제출 시기에는 저도 엄연한 이사였습니다. 이들이 저를 이사직에서조차 해임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사에게도 이사회를 열어야 한다고 통보를 해야 되고 그 기금을 옮겨야 한다는 정확한 이사회의 안건이 있어야 되고 회의록이 존재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합법적 절차를 다 무시하고 위법으로 이사회를 했다고 하면은 그건 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배임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가짜로 잔고증명서를 만들어도 최원순 씨가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았나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잔액 잔고 증명서 위조 같은 거 사문서 위조장가요? 공문서 위조장가요? 네. 아 최원순 씨를 취재를 많이 해서 최원순 씨의 수법을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이들이. 그랬구나. 아 제가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최원순을 취재를 많이 해서 최원순 씨의 잔액 잔고 증명서를 위조하는 거를 따라야겠다라고 이들이 했는지에 대한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만약에 이 잔액 잔고 증명서대로 무려 10억이란 거금을 다른 계좌로 옮겼다라고 하면은 국세청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에서 추적할 수밖에 없어요. 증명해야 됩니다. 그걸 못하게 되면 그 역시도 배임 횡령이 됩니다. 이들은 큰일 났습니다. 이거 한 건만으로도 빼도 박도 못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가짜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본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제가 이걸 어디서 끊겠습니까? 예, 제가 이거 끊을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법원에 제출했던 잔액 잔고 증명서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13일까지도 잔액이 20억 있었던 돈이 사라진 겁니다. 어디로 사라진 겁니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언론사,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언론사, 제가 그렇게 투명하게 차곡차곡 쌓아놨던 그 기금, 그거를 홀라당 어디로 뺀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들이 그 짓을 한 이유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죽음 납입 일자를 맞춰야 되기 때문입니다. 강진구가 일대 주주로 오르고 나서 그 당시에 돈을 5,300주를 사면서 5,300만 원을 납입했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날 것 같으니까 다시 죽음 날짜를 맞추기 위한 날짜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6월 7일 날 해임했다라고 주장하면 안 되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7월 29일 날로 대표이사 해임의 건을 삽입한 겁니다. 넣은 겁니다. 그와 더불어 3자 신주 배정의 건도 함께 넣은 거죠. 당연히 7월 29일 날 이런 이사회는 존재하지 않았던 겁니다. 없었던 거죠.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이사회를 했다고 주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도장을 막 찍어대고 저 정천수에 대한 도장도 최영민이가 대신 찍었다라고 각자 대표이사 정천수 불참하였으므로 부득이 각자 대표이사 의장 최영민이 나리람 하고 정천수 이름에다가 최영민이 자기의 도장을 찍은 겁니다. 네. 이거야말로 조작 행위를 한 겁니다. 조작 행위. 이거는 진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증거랍시고 서울 제12호증하고 증거랍시고 법원에 제출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를 기망하고 있는 거죠. 네, 판사들이 바본 줄 아는 거죠. 판사들이 이 이사회 의사록을 보고 썩소를 지었답니다. 썩소를. 이거를 보고 경고를 합니다. 경고를. 판사들을 우습게 한 거죠. 판사들을 눈속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판사들은 속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합니다. 주총을 열지 말아라. 앞으로 주총 열지 말아라. 이 현재 의격권 행사 금지 가처분이 저거 진행될 때까지는 주총을 열지 말아라. 라고 네,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주총을 못 열게 돼요. 그건 이따 잠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들은 또 예, 보시면은 오늘 올린 그 내용 중에 아, 이게 최영민이가 쓴 걸로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 정천수 씨가 이사회 승인 없이 미국에서 개인 계좌로 모금을 강행하다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것이며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워딩을 잘 보셔야 돼요. 정천수 씨가 이사회 승인 없이 미국에서 개인 계좌로 모금을 강행하다가 대표에서 해임됐다. 됐다.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 해임된 이후에 유튜브 채널 비번을 임의로 변경해 업무 방해를 하고 유튜브 수익을 횡령한 것입니다. 자, 이후라고 보여지죠. 이후. 이 얘기는 뭐냐면 대표이사 해임된 사유와는 별개란 얘기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거는 개인 계좌 모금을 강행해서 해임된 거고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이후에 유튜브 채널 비번을 변경을 했다. 그리고 유튜브 수익을 횡령했다. 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이렇게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걸 갖다가 자신들 더탐사의 말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거죠. 뭐라고 하냐면 유튜브 채널 비변을 변경해서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라고 유튜브 수익을 횡령해서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라고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 채널 비번 변경과 유튜브 수익 횡령하고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별개의 사건. 대표이사이고 해임된 거하고는 별개의 건이에요. 자기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유라고. 그래놓고 두리뭉실하게 같이 하나로 묶어가지고 정PD가 마치 유튜브 채널 비번을 먼저 임의로 변경해서 업무 방해를 하고 유튜브 수익을 횡령을 했기 때문에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이후라고 실토를 하고 있네요. 아주 후한무치한 사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 스스로가 인정을 해놓고는 예, 딴소리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비밀번호를 과연 정천수가 바꿨느냐? 아니지요. 제가 누체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증거로 보여드렸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 정천수를 보지 마십시오. 증거를 봐주세요. 증거가 곧 진실입니다. 증거에 의하자면은 아래에서부터 위로가 시간 순서입니다. 6월 9일 날 그들이 긴급 생방송이라고 6월 9일 날 라이브 스트리밍 스튜디오에서 엑센스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경기도 별내 스튜디오에서 무려 2시간 가까이 정천수를 마타도 마니아 사냥을 하면서 긴급 생방송 53만 명 정도가 시청하게 만들고 정천수를 쓰레기 만들었습니다. 이 방송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시청하셨을 겁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해놓고 나서 6월 10일 날 바로 비밀번호를 대한민국 별내 스튜디오에 있는 최영민의 컴퓨터 맥킨토시로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비밀번호 변경됨. 최영민이가 변경한 겁니다. 최영민이가 먼저 변경을 했기 때문에 위기의식을 느낀 채널까지 뺏기면 다 뺏긴다. 채널만은 지켜야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다. 만약에 채널마저 뺏겨버리면 정천수는 사기꾼으로 끝나버리고 스스로 자살할 수밖에 없다. 진실을 알려야 한다. 채널을 지키자. 라고 해서 정천수의 2차 인증 보안을 가지고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저의 아이폰으로 비밀번호를 두 번째로 바꾼 게 진실입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즉 최영민이가 비밀번호를 변경한 게 먼저입니다. 그런데 이걸 두리뭉실하게 아까 보신 바와 같이 정천수가 비밀번호를 변경해서 유튜브 수익을 횡령했기 때문에 해임을 했다. 그런데 그렇게도 알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니죠. 저를 해임한 사유는 시민포털 때문에 해임을 했다고 했어요. 유튜브 비밀번호는 그 이유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제 와서는 말을 또 바꾼 거죠. 틈만 나면 말을 바꿉니다. 리플리 증후군 환자가 정말 누굽니까? 그 후
시민포털 사업 때문에 정천수 대표를 해임한 그 후 비밀번호 변경 어쩌고 저쩌고 오늘 실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민들한테는 그렇게 떠들지 않았어요.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기금을 횡령했기 때문에 네, 나를 해임했다라고 떠들었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그리고 아까 그들이 말했던 또 그 해임 사유 중에서 이게 또 하나 있죠.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법인의 계좌 돈은 누군가 임의로 빼돌릴 수 없고 이론도 허투루 쓴 사실이 드러나면 횡령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이게 써놨죠. 즉 법인의 계좌의 돈은 누군가 임의로 빼돌릴 수 없습니다. 이게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예요. 법인의 계좌의 돈은 누군가 아무리 대표라 하더라도 임의로 빼돌릴 수 없습니다. 합법적으로만 가능합니다. 법인의 돈은 어딘가에 투자를 할 때도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고 합법적으로 돈을 빼야 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제가 한 거하고 어떤 게 다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들은 저한테 그 방송을 통해서 뭐라고 짓거렸냐면은 다음과 같이 짓거렸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가 왜 리플리 중으로까지 의심을 했는지 지금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목돈을 횡령해서 자기의 비자금으로 쓰려고 했던 정황을 저희가 발견했고요. 실제로 저한테 돈을 그렇게 빼가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지금 그 저희 회계 담당자분 외에 최 과장님 외에는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한테 돈을 빼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투자금 명목적으로. 네, 투자금 명목적으로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끔 알아봐라. 실제로 저한테 돈을 그렇게 빼가겠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 누구한테도, 그러니까 지금 그 저희 회계 담당자분 외에 최 과장님 외에는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한테 돈을 빼라 뭐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뭐 투자금 명목적으로. 네, 투자금 명목적으로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끔 알아봐라. 그리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끔 알아봐라. 그리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끔 알아봐라. 그리고 이게 이제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끔 알아봐라. 충남 홍성에서. 들으셨죠? 법적으로 문제 안 되게끔 알아봐라. 이게 횡령입니까, 여러분?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라라고 대표가 경영지원팀의 과장한테 지시하는 게 불법이고 횡령입니까? 이 이야기를 한번 그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다들 콧방 꿇기십니다. 아니 대표가 변경지원팀에 합법적으로 알아보라는 게 어떻게 횡령이냐. 그게 어떻게 횡령입니까? 변호사들 다 웃어요. 그게 어떻게 횡령이냐고. 합법적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아보라고 얘기하는 거는 횡령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진짜 정말로 회사의 돈을 거액을 인출해서 다른 곳으로 빼돌렸다면 그거는 횡령이고 배임입니다. 현재 더탐사는 그 짓을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진짜 횡령과 배임을 한 겁니다. 저는 돈을 뺀 적이 없습니다. 합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고 지시를 한 적은 있으나 그것을 합법적으로 알아보라고 했지 돈을 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떠한 이사회도 거치지 않았고 어떠한 합법적 절차도 거치지 않았고 진짜로 회사에 있는 19억이라 되는 거액을 빼돌렸습니다. 이거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겁니다. 형사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더군다나 이 돈은 시민들의 소중한 기금입니다. 시민들끼리 모아주셨던 후원금이에요. 이들이 얼마나 많은 후한무치한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저희가 법원에 제출했던 이들의 그 간약한
불법 행위, 불법 시도들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들은 6월 2일 날 불법 이사회를 화상회의로 하게 됩니다. 이때 불법 이사회라고 제가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박대용이를 잠입시켜서, 잠입이란 말은 최영민이가 실토한 얘기입니다. 잠입시켜서 미국법에 의하면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불법 녹취를 해갑니다. 그래서 불법 이사회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불법 이사회를 거쳐서 예, 소집권자, 그러니까 이사회의 소집권자를 추가 지정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불법 녹취를 가져간 거죠. 이 당시에 이사회 회의록조차도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당시의 이사회 회의록을 미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든 재판부에 제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도 이 당시 6월 2일에 대한 이사회에 관련된 내용을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들이 또 이것도 조작해서 조작 서류로 낼 가능성이 커 보이기도 합니다. 자, 드디어 그 문제의 6월 7일, 여러분들이 정천수 PD가 해임됐다고 믿고 있는 6월 7일 날 이들은 저를 제외하고 자신들이 소집권자를 추가 지정받은 최영민을 소집권자로 해서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이 이사회를 열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사회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했다고 합니다. 당시 저는 불참했죠. 그런데 이 이사회도 이 신청인, 그러니까 저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을 결의했다고 하는 이 이사회에 대한 이사회의 의록도 아직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언론들이, 매스미디어들이, 또 시민들이, 무려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정천수 대표가 열린과음TV에서 6월 7일에 해임됐다라고 다 알고 있는데 이거를 자기들이 결의했다라고 저한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도 있고 여러 증거들이 있는데 그 증거들을 본인들 스스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본인들 스스로 부정하면서 이걸 현재 이사회 의사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어이가 없습니다. 예. 6월 7일날 해임시켜놓고는 6월 7일날 해임에 대해서 자기들이 주장한 것이 엇갈라지니까 7월 29일, 아까 보여드렸던 7월 29일날 이사회를 열었다고 거짓말을 해서 대표이사 해임 결의를 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신청인 대표이사 해임 결의, 여기 또 신청인 대표이사 해임 결의, 저를 두 번 죽입니다. 세상에 부관참십니까? 한 번 저를 죽여놓고 죽었나 안 죽었나 살펴본다면 또 죽입니다. 이게 인간들입니까? 사람 새끼도 그렇게는 안 합니다. 자신들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별별 짓거리를 다 하는 기자들, 그게 기자입니까? 기레기보다 못한 인간들, 악마들입니다, 악마들. 6월 7일날, 예, 제가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이유는 이들이 저한테 뭐 명예훼손을 고소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악마가 맞기 때문에 악마라고 하는 겁니다. 6월 7일날, 예, 대표이사 해임 결의를 해놓고 7월 29일날 또 대표이사 해임 결의를 하는 경우는 도대체 어떤 경우입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이때도 역시 가짜 이사회를 열었기 때문에 저는 불참했겠죠, 당연히. 그 전에 6월 22일날, 그러니까 6월 22일날은 제가 한국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이사들하고 대화를 하자. 참석을 했죠. 참석을 했는데 30분 일찍 왔다고 강진구가 저는 문전박대했죠. 그래서 저는 옥상에 올라가서 눈물로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참석을 했는데 참석을 해서 우리 다섯 명 다 같이 이선으로 물러나자. 열린과음TV를 다시 제2의 부흥으로 이끌어가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왜 꼭 우리여야만 되느냐. 우리가 아니더라도 세상에 사람들은 많이 있고 세상에 기자들은 많이 있다. 나, 최영민, 강진구, 박대용, 김두일 다섯 명 물러나자. 깨끗이 물러나고 열린과음TV를 새로운 사람들로 채우자. 시민들께서 추천하는 사람들로 해서 그들로 하여금 이끌어가게 하자 하고 제가 발표를 합니다. 근데 그걸 다 무시해요. 그걸 다 무시하고 그날 6월 20일 당일날 최영민이가 본인 이름을 부르고 강진구가 본인 이름을 부르면서 각자 대표이사가 됩니다. 스스로 대표이사에 올라가요. 그게 6월 22일입니다. 6월 22일. 이 당시에 이사회 회의록도 아직까지 제공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날 또다시 이사회를 엽니다.
7월 15일날 이사회에도 저는 참석을 했습니다. 7월 15일날 이사회 이전에 저는 강진구한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사회를 왜 합니까? 하니까 신주 발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주 발행을 누구한테 합니까? 라고 물어봤더니만 언론사 유관기관, 언론사 뭐 원로인들, 그리고 일반 공모주,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모주, 시민통신사, 궁극적으로 시민 언론, 시민 포탈로 가기 위한, 예, 국민 공모주를 하겠다. 오시면은 참석하시면 내가 설명을 해드리겠다. 라고 저하고 통화한 내역출을 제가 공개한 바도 있습니다. 본인 입으로, 강진구가 본인 입으로 떠든 겁니다. 이거는 팩트고 진실이고요.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참석한 7월 15일날 이사회에는 강진구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이 당시엔 강진구가 없었어요. 없었고 최영민과 박대용이가 강진구에게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의합니다. 20억 현금 유보금이 있는 한 주당 20만 원이 넘는 열린공감TV의 주당 가치를 만 원으로 떨궈뜨려서 딸랑 5,300만 원만 내고 강진구가 일대 주주가 됐다라고 자랑을 한 날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날에 대한 이사회의 회의록은 이들이 조작을 해갖고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 29일날 이사회를 열었다라고 가짜로, 예, 서류를 조작을 해서 저를 두 번 죽인 겁니다. 대표이사 회의 결의를 또 한 겁니다. 부관참시한 겁니다. 역시 이것도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에 가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이 가짜 서류를 보고 판사가 썩소를 지은 겁니다. 어이가 없어서. 그리고 나서 이들이 또다시 하나의 이사회를 열었다고 얘기합니다. 날짜도 정해지지 않아요. 이사회를 열었다고 하고 8월 11일 날 임시주주총회를 하기 위한 이사회를 열었다라고 얘기 주장을 합니다. 주장.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열려면은 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이사회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를 맞추기 위해서, 그 말을 맞추기 위해서, 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사회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 역시 저는 이런 이사회가 열린지도 몰랐기 때문에 당연히 부참을 했겠죠. 아무런 통보도 못 받았거든요. 결국 이들은 이거를 주장만 할 뿐이지 이사회 의사록조차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을 맞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이사회를 했다는 걸 근거로 해가지고 8월 11일 날 주주총회를 엽니다. 자, 이때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15일 날 강진구가 일대 주주가 되었다라고 본인들이 스스로 떠들었습니다. 생방송을 통해서 강진구가 일대 주주가 됐습니다 라고 뭐 방송을 떠들어대기도 했어요. 이거를 근거로 8월 11일 날 주주총회를 엽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주주로서 참여해달라고 통보를 해옵니다. 이때 주주총회의 안건이 다음과 같이 정관을 변경한다. 그리고 상호를 변경한다. 8월 11일 날이나 돼서야 상용호를 변경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8월 11일 이전에는 열린공감TV였습니다. 8월 11일에 상호 변경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등기가 된 거는 8월 26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8월 26일 이전에는 주식회사 열린공감TV만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8월 25일날 압수수색이 나오면서 시민원은 더탐사가 압수수색을 당했다라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고 언론 탄압 코스프레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언론 더탐사라는 곳은 8월 26일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이들이 8월 11일 날 주주총회를 열어서, 예, 열어서 정관 변경, 창호 변경, 그 다음에 저 정천수를 해임하는 결의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저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그나마 이사직에서도 해임하는 결의를 해버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법원에다가 현재, 예, 의사록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다시 이들이 꼼수를 쓰는 게 뭐냐면은 또 한 번의 주주총회를 열려고 합니다. 무슨, 이번엔 또 무슨 주주총회를 열느냐? 이사들을 더 이상 늘리지 말아라. 이사를 더 이상 늘리지 않겠다라는 정관 변경을 하겠다라고 주주총회를 또 연다라고, 예, 미상의 날짜에 이사회를 개최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8월 28일 날 주주총회를 열겠다. 날짜도 안 적혀 있어요.
8월 28일 임시주총을 열겠다라고 이사회를 열었다라고 거짓말 주장을 합니다. 당연히 저는 이때도 예, 통보를 안 받았기 때문에 불참했겠죠. 이거 역시도 이들이 미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 가짜로 인해서 가짜 서류로 인해서 법원으로부터 주의를 받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 어찌됐든 간에 이날 8월 11일 날 주주총회를 열었는데 이 8월 11일 날 위법한 주주총회를 열어서 저보도록 참석을 하라고 통보가 왔었는데 제가 이날은 참석을 정말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날은 제가 저의 인내가 극에 달했고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이사들과 그동안 쭉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시도도 했었고 6월 23일인가요? 그때는 제가 또 고속버스 터미널에 만나가지고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만나가지고 최종 합의도 하기도 했었고요. 그때 저는 돈 다 필요 없다. 주식 다 필요 없다. 주식 다 반납할 테니까 상법에 준한 것만 처리해주고 나하고 최영민하고 김두일은 빠지자. 기자들만 가지고 열린검TV 이끌어가길 바란다. 최영민도 당장 빠지기 힘들다고 하면 3년이나 시간을 주겠다. 라고 해서 제가 관련된 그 영상도 다 녹취도 다 여러분들한테 공개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됐는데 돌아가서 강진구 박대웅이가 돌아가서 최영민 김두일한테 이야기했더니만 최영민 김두일이 극렬하게 반대를 해서 안 된다. 자기는 물러날 수 없다. 라고 극렬히 반대를 해서 결국 그 합의가 깨졌죠. 정철수는 다 내려놓겠다고 돈도 다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합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그 욕심많은 최영민과 김두일의 말을 믿고 박대원과 강진구가 그 합의를 깬 겁니다. 그래놓고는 이들이 그 합의를 깬 거를 가지고 자기들 주장을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내가 시사타파 TV에 나갔기 때문에 아 이게 깨졌다라고 둘러대기 시작을 했죠. 자 어쨌든 8월 11일 날 임시주총이 열린다고 했을 때 제가 그 주총에 나아오게 되면은 정말 제가 인내의 한계가 도달했기 때문에 물리적인 어떤 그 힘의 완력을 행사할지도 모르겠다라고 제 스스로 그 충동을 억제하기가 힘들었다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만약에 강진구나 최영민의 얼굴을 보게 되면 제가 제 주먹으로 물리적인 행동을 취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그게 또 문제가 되겠죠. 형사사건으로 비화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도무지 제가 그들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정말 제가 화가 너무 극도로 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대신 제 대리인을 보냅니다. 제 대리인은 YJ님이라는 분이신데요. 그분이 저를 대신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를 대신 참석을 해서 최영민 주주죠. 최영민, 그 다음에 본인이 일대 주주라고 주장하는 강진구, 그 다음에 저의 대리인 YJ님 세 명이서 주주총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YJ님이 녹취를 해오셨습니다. 그 녹취를 한번 쭉 들어보면서 당시에 참석했던 YJ님과 지금 실시간으로 통화를 해서 그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고 그때 YJ님이 왜 이러한 질문을 했으며 그 당시에 강진구와 최영민이가 어떤 대답을 했고 그 대답에 대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시민들한테 하나도 빠지지 않고 있는 그대로 오로지 진실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YJ님한테 한번 통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네, 대변인. 네, YJ님. 지금 방송 중에 있고요. 네네. 네, 지금부터 이제 그 YJ님이 참석하셔가지고 녹취하셨던 위법 주주총회 녹취 공개를 할 텐데요. 네네. 쭉 들어보고 제가 딱 멈추면은 관련돼서 설명을 좀 시민들한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네, 그럼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현재 저희가 소송을 진행 중이고 이건 다시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시작도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내 이사에서 해임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저희가 것으로 의원님 먼저 네, 의견 토론을 해야 되니까요. 네네. 네. 일단 제가 대리인으로서 저희
법률 대리인의 질문을 네. 제가 대신 또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의사의 아니 주주총회 임시 주주총회에서의 모든 발언과 질문과 답은 반드시 이사회 회의록에 남겨주시고요. 네. 이사회 회의록은 반드시 서면이나 주주 동의를 받는 전자문서, 예를 들면은 전자서명, 법적인 효력이 있는 전자서명이나 반드시 확인이 가능한 그런 예를 들은 전자문서로서 등기소 신청 서류 접수 하루 전날까지 반드시 송부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대표이사 안건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해임 사유를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먼저 저희가 지금 질문을 할 게 있는데요. 네.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정관상의 총회 10일 전에 서면으로 발송하거나 각 주의 주주의 동의, 아까 말씀드렸던 뭐 전자서명이나 아니면 답이나 공식적인 법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의 동의를 받아서 전자문서로 통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문서로만 왔다 갔다 했었는데요. 왜 이 부분을 지키지 않았는지 이 부분이 절차 위반으로 보고 있는데 네, 서면으로 예, 통지했고 나중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서면으로 통지했고 나중에 서면으로 네, 서면으로 통지했고 네. 나중에 확인시켜 드린다는 말씀이죠? 네, 등기 발송의 이력이 있습니다. 자, 저 YJ님 네. 네, 서면으로 통지했고 서면으로 통지 받았나요 저희가? 아니요, 서면으로 통지 안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거짓말이네요? 네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쭉 들어보시다가 요 부분에 멈춰주세요 하면 제가 멈출게요. 아, 네네. 네. 자, 그리고 먼저 지금 이 안건뿐만 아니라 지금 다음 모든 안건에 해당하는데요. 지금 임시주주총회에 대한 목적 사상 기재를 정확하게 해야 하는데 모든 부의 안건 등에 대해서 특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관 일부 변경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부분도 특정하지 아니하였는데요. 즉, 그러니까 쭉 이제 쉽게 말하면은 법적인 용어로 정관의 신구 대조표, 보통은 표로 신구 변경 전과 변경 후에 대한 정확한 통지를 해야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런 통지가 없어서 절차 위반에 해당하는데요. 왜 일을 하지 않으셨는지 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요건 지금 담당자가 조금 출근이 늦어져가지고 네. 오늘은 바로 보충해서 지금 그 정관을 변경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이사들한테 통보할 때, 주주한테 통보할 때 신구 대조표라고 해가지고 그 정관의 그전에 있는 구 내용 그 다음에 앞으로 바꿀 내용을 이렇게 대조하는 것을 통보를 하게 되어 있잖아요 법정으로. 네. 그런데 그거를 안 했다고 이제 유재님 저 와유재님께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최영민이가 담당자가 안 왔기 때문에 모른다 뭐 이렇게 둘러댔어요. 네네. 그거가 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담당자가 안 온 거하고 무슨 상관인가요? 지금 그 여기가 지금 앞에 부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변호사님께서 지금 질문하라고 하셔가지고 네. 변호사님이 지금 체크를 하셔서 이 부분이 가장 좀 심각한 문제다. 일단 기본 자체가 이 절차라는 거를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앞에 6월 달 첫 이사회부터 지금까지 그 모든 이사회나 이 주주총회까지 기본적인 절차라는 게 어떤 법적인 절차가 어떤 것인지 대한 기본 인식 자체가 아예 없다. 이거를 가장 큰 문제로 보고 변호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런 걸 질문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 기본 절차를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네. 역시나 그 이해를 못한 전혀 약간 동문서답식의 의견들이 나왔고요. 이거는 이미 그 통보를 할 때 지켜야 될 절차들인데 지금 이거를 지금 담당자가 지금 출근을 안 해서 그걸 안 했다는 얘기는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예, 그다음에 밑에 또 강진구 기자님 같은 경우도 이거를 지금 보고 확인하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보고 확인할 자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확인하는 것도 맞지도 않지만 또 확인할 자료도 없고 예 그러니까 좀 뭔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 저도 이제 작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저희 작은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사들끼리 알아서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을 어느 정도 관행으로서 그 용인을 하고 그 자체가 이사회가 되고 있긴 한데, 이거는 엄연히 지금 법적 분쟁으로 경영권 분쟁, 이제 그 본인들이 6월 7일부터 이미 해임을 통보를 함으로써 이거는 경영권 분쟁이 이미 시작된, 법적 분쟁이 시작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서로 간의 법적인 권리와 법적인 그 다툼을 그 주장을 하려면 상대방에 대한 권리도 인정을 해야 되고, 또 자신의 권리도 인정을 하려면은 서로 간에 지킬 것, 그 다음에 명확한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아예 그런 기본 절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절차들을 지키고 있는지 알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쭉 했었는데, 네. 아마 밑에 부분을 쭉 들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최영민이라는 사람은 조직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고 본인 입으로 얘기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자기는 네네. 조직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회사랑 곳을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네네. 말을 제일 싫어한다고 하는데, 아마 조직 생활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를 운영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번 일본 경영권은 우리가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 정관 그 조목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해당되는 그 조목에 대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제 그 정관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숙지하고 계실 거고요. 뭐라는 거죠, 그죠? 그 해당되는 그 정관에 대해서 지금 이 강진검 목소리죠? 중얼중얼 되는 게. 네. 이거 목소리가 좀 앞에서도 좀 잘 들리지 않아서 나중에 녹취를 보고 이렇게 자세히 했는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지금 법적으로 지켜야 할 절차는 그 정관 변경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정관을 이렇게 우리가 변경을 하고자 하니까 이 정관 내용을 이렇게 뭐 미리 봤을 거 아니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 대리로 갔었는데 뭐 정관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를 여기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이유가 사실은 잘 몰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갔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것임을 먼저 다시 한번 구제드립니다. 네. 네. 어쨌든 저희가 그 정관을 변경을 하겠다고 했고 해당되는 정관에 대한 조목을 붙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서면 그다음에 전자문서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나중에 다른 방법으로 제기하시고요. 네. 일단은 저희는 정관 오늘 다룰 정관은 항목을 제시를 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뭐 의견을 들으려고 합니다. 일단 통지상에는 절차 위반, 그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이죠. 네, 뭐 누락이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부분 인정합니다. 서면으로 통보했고요. 오늘 다룰 정관 일부 변경의 건은 구속인 정관의 조목에 대해서도 다 적시를 했기 때문에 이건 통상적인 그 주주총회 그 안건 통보하는 것에 비춰. 아까 말을 못하고 말을 이렇게 웅얼거리면서 계속 절차상 그 율을 위반했다라고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주주총회를 지금 개최를 하였는데요. 현재 주주총회 시점에서 현재 시점에서의 그 주주 현황을 지금 저희가 질문드려야 되는데, 현재 주주를, 정식적인 주주를, 합법적으로 인정된 주주를 지금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누가 주주로 지금 저희 공식적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종천수 최영민 강진구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등기에는 지금 강진구 님이 등기에 올라 있지 않고 주식도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적법하게 절차를 지켜서 주식을 발행을 하셨나요? 아니면은 적법하게 발행했다고 주장하시는 겁니까? 자, 여기 저기 YJ님, 네. 이날 8월 11일 날은 우리 열린광TV 그 주식 명부에는 강진구는 없었죠. 네,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법하게 주주가 아니었죠, 이 당시는. 네. 예, 근데 합법적으로 운영이 진행을 하고 있는 거냐면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을 했는데 네. 이 당시 8월 12일까지만 하더라도 열린광TV의 주주는 정천수, 최영민 두 명뿐이었단 말입니다. 네. 근데 강진구가 자기가 합법적으로 했다라고 주장하면 그게 주주가 되는 건가요? 네, 이 부분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이제 7월 15일 날 그 내용 증명으로서 저희 쪽에 주금 납입을 했다라고 이제 보내왔고 그걸 근거로 가처분 신청이 안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위주가 지났는데도 그 등기가 안 되어서 등기가 안 된 부분이 어떤 이유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었는데 일단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저희가 확인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내부 사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 알 수 없고 이제 변호사님 대리로 변호사님 지시로 이렇게 간 경우인데 결국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등기거든요. 근데 이제 등기상에 안 나와 있는 분이 일대 주주라고 주장을 하면서 나와 있으니까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자료라든가 과거의 의사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적법하게 갖춰놓고 이런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의문점은 좀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대신 질문으로 이제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가를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적법하게 주식을 발행했다 이렇게만 주장을 하고요. 또 더 의아했던 거는 이게 추가로 주금 납입이 이제 이때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금 납입이 7월 15일에 됐다라고 주장을 들었는데 8월 9일 화요일에 또 납입이 됐다라는 좀 이상한 얘기가 또 이따가 나옵니다. 네, 들어볼까요 한번? 예. 유상증자 등기가 안 되어 있는 이유는 그리고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법적 지위를 확인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 일단 화요일 날 제가 주금을 최종적으로 납입을 했고요. 주금 납입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화요일이라면 며칠 구체적으로 며칠 이번 주 화요일입니까? 네. 뭐 잘 아시겠지만 상법상 주금을 납입한 순간 주주 지위는 획득되는 거고 획득된 주주 지위가 등기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주주의 지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납입되는 순간 주주의 지위는 확보되는 자, 그렇게 보시는 거고 아까 해임 사유는 쭉 말씀드린 정관 35조에서 1항부터 해서 쭉 말한 마지막에 구체적인 그 2005년도 음란물 유포에 대한 형사 처벌받은 전력에 대한 부분까지 그 내용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 전부인가요? 네, 또 더 있으신가요? 아니면은 여기 다 예, 이 모든 것이 다 이제 그 해임 사유에 대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해임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음란물 배포 부분들은 최근에 확인돼서 아니고 그걸로 사내이사를 해임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종천수 이사를 사내이사에 해임하려고 한 것은 여기서 멈춰주세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저는 이제 어차피 이제 해임 사유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바이고, 저희도 이제 해임 사유가 그렇지 않다라는 점은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서로 간의 주장을 통해서 이제 판사님이 이제 최종 어느 쪽이 옳다라는 거를 결정을 내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를 주장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통상적으로 이제 앞에서 얘기한 쭉 해임 사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특히 이제 그 얼마 전에 이슈도 됐었던 2005년도 음란물 유포에 대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이야기를 하셔서 이 네. 부분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해임 사유가 더 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갑자기 그거는 해임 사유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또 갑자기 하십니다. 아니 그것도 말이 또 바뀌네요. 네. 제가 뭐 사이버 포주라고 뭐 해임한다고 해놓고는 또 그것도 말이 바뀌었네요. 네. 그래서 아니 지금 주총 내에서 이게 해임 사유라고 들어놓고는 또 이거는 또 해임 사유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럼 사실은 2002년도 이 사안은 이거는 입사 전이기 때문에 해임 사유도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 알고 있는데도 이렇게 집어넣고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약간 의문이긴 한데 어차피 이거는 나중에 이제 법적으로 다툴 일이고 그다음에 이제 당시 사건 자체도 한 30명이 받았던 30여 명이 받았던 그 사건 기록에 대한 판결을 전부 합쳐놓고 지금 한 명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나도 명예훼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제 골라내면은 걸릴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네. 이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차츰 이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17년 전에 벌금형 받은 걸 가지고 해임 사유라고 하면은 대한민국에서 언론인 대표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그 내용도 앞뒤 다 자르고 말도 안 되게 마타도어로 거짓말로 이런 식으로 유포를 하고 있는 것도 다 명예훼손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보면은 판결문을 정확하게 이런 판결들은 보통 한 30여 명이 받았던 판결문들에 대해서 네네. 각자 예, 해당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있는데요. 네. 이제 보통은 다 한 번에 뭉뚱그려 가지고 네. 한 명을 이렇게 비난하는 경우는 좀 아닌 것 같아서요.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네. 가르도록 그 부분은 제가 몇 번 방송을 거쳐서 네. 해명도 했고 커뮤니티 글도 올렸기 네. 때문에 네. 소송관 네. 주의 의무를 위반을 하고 조직을 비틀어놓게 하는 각종 행위를 저희들이 면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하고 있으며 언론사 대표로서 사실은 그 대외적으로 그 대표하기 현저하게 곤란한 예. 전과 사항들이 발견이 됐고 스스로 이 전과 사항들을 또 다시 대외적으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정준수 전 대표는 사내 이사직을 더 이상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일단 저희가 그 여기까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주주총회가 그 지금 이 주주총회가 앞에 6월 7일, 6월 22일, 7월 15일, 7월 29일에 이사회가 바탕이 되어서 앞에가 합법적이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해야지 성립하는 주주총회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앞으로 6월 7일부터 이사회가 절차상을 위반을 한 이사회였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이제 이에 대한 경영 분쟁에 대한 지금 소송이나 그런 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소송에 이에 대한 이 모든 이사회 회의록을 저기 정천수 대표나 그 변호인이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 모든 이사회 회의록을 좀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못하겠다면은 이사회 그 회의록은 항상 끝나고 난 후에 네. 저희가 그 정천수 대표한테 제시를 했는데 정천수 대표가 그걸 확인하거나 아니면 서명을 해야 될 의무를 현저히 해체하면서 품걸 받지 못했습니다. 네, 네, 바로 앞에서 확인. 네네. 예. 네, 어차피 저기 말이 뭉개져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얘기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지금 이제 6월 7일 이제 첫 이사회 회의부터 6월 22일, 7월 15일, 7월 29일까지 이제 이사회가 있었다고 그쪽에서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체가 이제 6월 7일의 사건이 이제 6월 7일에 있었던 사건으로 6월 22일이 성립이 되고 그다음에 7월 15일이 성립이 되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앞에 조건이 이제 그 다음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그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앞에 부분이 합법적이어야지 뒤에 부분도 합법적이고 이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걸로 저희는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아예 앞에부터가 이제 그 위법이다, 절차상의 위법이다라고 이제 저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최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가장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앞에 7월 15일까지의 모든 것을 다 부인하고 갑자기 7월 29일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새로운 스토리가 지금 새로운 스토리와 약간 좀 변조된 증거가 나오는 거 봐서 네.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그 좀 색다른? 예, 좀 참신한 뭐 이런 경우까지 있나 싶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반드시 좀 짚고 넘어가야 될 이런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게 코스닥에서 그 기업 사냥꾼들이 하는 짓거리하고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변호사님께서는 뭐 저기 코스닥 양아치들이 하는 네. 짓거리들이라고는 뭐 말씀은 표현을 하셨는데 네. 그건 뭐 제가 표현한 건 아니니까 네. 네. 일단 그렇고 저기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항상 보면은 이제 이사회 회의록 그러니까 이 그 의사록은 그 원래 이제 그 반드시 배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구 기자께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항상 정 대표님한테 그 회의록을 제시를 하셨다고 하는데 받은 바 없어요. 네. 그 제가 그때 영상을 보더라도 이게 제시를 한 건지 그냥 서명을 하고 약간 그 서명을 하라고 얘기를 했지 회의록을 그러니까 아니 막도장 찍겠다고 네. 했는데 막도장 찍겠다고 한 거는 제가 막도장을 안 찍어도 자기들 도장 네네. 찍어갖고 뭐 자기들만 참석한 걸로 해갖고 제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네네. 그런데 그리고 예. 이제 뭐 사본 아니면은 그 의사록을 확인할 수 있는 뭐 사본을 준다거나 아니면 교부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걸 줘야 되는데 도장 안 찍었으니까 다시 회수해 가고 뭐 좀 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건지 아니면 뭔가 숨기려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법정에서 정확하게 등기소에 제출한
의사로, 그 다음에 저기 법원에 제출한 의사로 모두 다 대조하고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조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아직도 이게 한 20분 남았는데, 이거를 다 틀면은 너무 지루하시니까 다들. 나중에 이거 전문을 따로 올리기로 하고,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만 좀 스피드하게 넘어갈게요.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했다. 그러면 송구를 할 수는 없는 이유는 그에 아니, 대한. 본인 스스로 그 현장에서 제시한 이사회 회의록도 송구를 해달라고 하면 송구를 해주시겠습니까? 해주시고요. 네, 소송 내에 다. 문서를 표결에 반영하니까 정확한 문서를 작성하시고 그 문서를 반드시 회의록으로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구. 통보 안 했죠? 송부 바랍니다. 변호인과 정청수 대표께 반드시 짚고 넘어가. 그러니까 방금 통보해달라고 얘기했는데 통보하겠다고 말을 했는데도 통보 없이 그냥 듣게 했죠. 네네. 송부 바랍니다. 희망하는 저희한테 임시주총 소집 통보를 해. 언론업에 종사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 일단 대 판단이 되지. 저는 거부합니다. 네. 이 상해 이사 선임은 아 지금부터는 이제 그 저기 정천수 이사를 해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거부합니다. 그렇게 하신 거죠? 기존의 열린공감과 TV는 정천수 TV. 여기서 근데 그 스톡옵션 두 명, 그 최진땡 과장하고 그 다음에 안땡 실장하고 스톡옵션을 준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건 왜 준다고 생각하세요? 아 이게 그 저 위에 안 건하고 지금 공통점, 그러니까 이상한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절차상 위법이기도 하고 저기 그 사내이사 선임의 건, 그 사내이사 선임의 건은 처음에 그 익명으로 적혀 있어서 저희가 지금 잘못 생각했었는데 네. 보니까는 저희 쪽에서 그 사내이사 선임을 하려던 거를 먼저 네. 자기네들이 그 먼저 지명을 하고 거부를 그 뭐죠? 거부하려고 네, 거부권을 먼저 해버리려고 먼저 진행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사내이사에 대한 인적사항, 그 다음에 이름, 실명 이런 부분이 전혀 기입되지 않아서 관련된 정보 이런 부분이 사전 공유도 안 돼 있고 네. 그래서 그냥 그런 채로 바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이름도 모르고 뭐 소속도 모르고 정보도 모른 채로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로 그리고 갑자기 정땡땡인 분이 그 정 대표님 친인척인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저에게 갑자기 물어서 아, 저는 제가 그걸 판단할 그건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하여튼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저에게는 굉장히 좀 황당한 예 황당한 좀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그거 비슷하게 좀 스톡옵션을 그 두 분에게 준다고 했는데 역시 익명 처리를 해가지고 이분 도대체 그 어떤 분에게 그 스톡옵션을 주는 건지 예 회사의 자산을 이렇게 회사의 재산을 그 어떤 회사에 기여한 분들에게 이렇게 주는 건데 그 실명 익명 처리로 그다음에 그 한 분은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데 그 짐작이 되는 분이 그분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그 내용도 사실은 좀 약간 그 약간 배임이나 횡령이 좀 의심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름을 알아야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제가 아 거기까지는 네, 얘기하면은 우리가 또 알려주는 거니까 네네. 일단 하나만 좀 물어볼게요. 시민들도 네네. 궁금해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최진땡 과장이 경영지원팀 유일한 과장이었고 거기에는 네네. 다른 그 관련된 격리 직원은 없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들이 커뮤니티를 통해서 그러니까 세무 격리 담당 직원을 선발한다 네네. 모집 공고를 냈단 말입니다. 근데 알다시피 열린공감TV는 직원이 뭐 꼴랑 12명, 13명밖에 안 되는 작은 회사인데 뭐 격리팀을 2명 이상 둘 필요가 없거든요. 1명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그렇다면은 최 과장을 그 직에서 내리고 다른 사람을 이제 선발하겠다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럼 최 과장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뭐 사표를 내는 건가요? 아니면 뭐 스톡옵션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건가요? 뭐 제가 그 내부를 잘 모르니까 그 뭐라고 답을 못 드리겠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예상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회사에서 코스닥 상장 이런 거 뭐 기업 사냥꾼들 서로 회사 뺏고 먹고 뭐 이런 거 경영권 뺏고 하는 단계에서는 뭐 흔히 있는 이 단계에서 네. 뭐 토킨다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미리 그 당시에 네, 담당했던 네. 격리를 뒤로 빼돌리고 새로운 네네. 격리로 그걸 뒤집어쓰게 하는 뭐 이런 그 코스닥에서 많이 하는 짓거리. 네, 뭐 예, 그런 예. 모습이 보여서 좀 놀랍긴 네. 한데 이거는 네. 뭐 여기도 그런 건지 아니면은 네. 뭐 아니면은 그냥
뭐 지치고 힘드셔서 네. 그만둔 거지는 사실 여기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네. 경찰 수사나 예, 네. 법원 판단으로 그거는 알겠습니다. 결론이 날 것 네. 같습니다. 지금 본 회사 당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한 네. 선택된 조항에 따라서 홈페이지까지 추가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저희가 긴급한 자금 조달 및 경영상의 필요에 의해서 신주를 발행하는 것 신주 발행 얘기 나오네요 네 주식 매수 선택권을 조항을 추가하는 것 요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네 가지입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도 이 정관 내용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고 대조표에 대한 비교 내용이 먼저 통지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절차 위반으로 보고 이 안건에 대해서 거부하겠습니다. 네, 너무 신고 사전에 통보하시면 됐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하게 정관 변경 내용을 여기서 일단 설명해 주시고 네, 동의 여부를 받도록 하죠. 네. 이걸 판단할 수 있거나 이건 내릴 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네. 그 어차피 저기 그 예,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을 했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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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뭐 대리인은 그 본인 지금 이 정권을 지금 수임을 해 오신 거죠? 네. 예, 정권을 수임해 오신 거라고 얘기한다면 네. 여기서 정천수 주주를 대신해서 네. 판단을 하실 수도 있는 겁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여기서 제시된 내용들을 가지고 판단을 뭐 거부하신다고 하면 뭐 그거는 그분의 선택인데 저희는 일단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거부하시는 걸로? 네네. 내용도 잠깐 설명을 좀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얘기, 뭐 그 다음 요거, 요것들을 정확히 그냥 말로 풀어주시죠. 네. 네. 지금 제가 앞에서 질문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 네. 주주 등기가 왜 안 되냐 있느냐 그에 네. 대해서 이제 추가로 부연 설명해 주신 내용인데요. 원래 이제 7월 15일 날 주식 이제 주금을 이제 주식 금액을 납입을 하면 네. 주주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7월 15일 날 주식을 이제 5,300만 원을 입금을 했는데 그게 이제 등기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 등기가 안 된 사유는 이제 정확하게 이제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뭔가 절차상에 뭔가 위반이 있는 걸로 판단을 했는지 네, 네, 네. 그거를 8월 9일 그러니까 지금 8월 11일에 주주총회 한 내용이니까 그 전전날인 그 화요일 날 그 주에 그 전 화요일에 그 5,300만 원을 다시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 제가 그러니까 현재 화면에 보시면은 7월 15일 날 네네. 7월 15일 날 5,300주를 발행해서 5,300만 원을 주금 납입을 했다라고 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네네네, 이게 네네. 안 등기가 안 된 거죠. 네네. 네네. 등기가 2주 지나도 안 되고 8월 네. 달에도 안 되고 있는 네. 상태에서 네. 8월 9일에 다시 한번 5,300만 원을 입금을 했다고 해서 저는 네. 깜짝 놀라 가지고 아, 그래 가지고 분할납부를 했나? 그래 가지고 분할납부 했는데 그 8월 9일 날 8월 9일 날 또 다시 네네. 또 한 번 더 납품을 했다는 거죠. 8월 네. 9일 날. 네, 네. 8월 9일 날. 그래서 네. 아 그랬더니 그러니까 5,300만 원을 한번 넣고 그게 뭔가 절차상에 약간 좀 하자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두 번째 그 한번 5,300만 원을 다시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좀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하다가 그냥 확인만 하고 그냥 넘어왔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8월 20 며칠쯤에 급하게 등기를 또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절차를 지금 짜맞추기 절차를 맞춘 것 같은데. 8월 26일 날 등기했어요. 네. 8월 26일 날. 네, 네. 26일 날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주금 납입에 대한 어떤 거를 막 해서 맞춘 것 같은데 이게 그러니까 앞에 절차 위반하고 뒤에 절차 위반을 합하면 서로 짜깁기를 하면은 합법이 되는 이런 수법이 되는 건지. 네. 8월 9일 날 네. 8월 9일 날 납입을 하면 네네. 예, 딱 그 2주가 돼요. 네, 그 맞춘 거죠. 그러니까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앞에 거에 절차 위반한 거 빼고, 네. 뒤에 거에서 절차 위반한 거 빼서 둘이 합하면 맞아요. 네, 네 절차가 그 절차 오케이가 되는 게 네. 합해져서
한 번에 오케이가 네. 되는 건지. 그러니까 등기소를 속인 거죠. 등기소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네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나중에 이제 법원 가서 판단을 받아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에 대해서 판단 못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다른 뭐 뒷내용은 다 이제 아까 얘기했던 뭐 그런 내용들 가지고 한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 알겠습니다. 요거 전문은 제가 따로 편집을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긴 내용이고 뭐 웅얼웅얼 거려가지고 다 저기 시청자분들이 정확히 무슨 말씀인지 모르니까 정확하게 그 공증받은 그 기관의 녹취록을 풀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법원 제출용으로 해가지고 아예 그냥 전문을 공개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네. 네, 저희 YJ님은 제 일을 좀 많이 도와주시는 그 시민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저하고 뭐 특별한 뭐 인연이 있던 분도 아니시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시민 중에 한 분이셨는데 제가 현재 처해 있는 내용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말이 안 된다 생각하셔서 마치 자기 일처럼 적극적으로 일을 도와주시다가 한마디로 깊숙이 개입을 하시게 된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분이 저한테 여태까지 어떠한 요구나 요청도 안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뭐 변호사를 소개해 줄 테니까 10%를 달라, 자기를 이사를 시켜달라, 그러면 또 자기한테 뭐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 뭐 나한테 얼마를 달라, 뭐 이런 요구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또 자기가 뭐 어디 가서 시위를 할 테니까 뭐 어떻게 해달라, 뭐 이런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분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떠한 요구도 안 하시고, 오히려 저한테 자기 개인 사비를 들여서 후원금을 이제 채워주겠다, 그러니까 변호사 비용을 채워주겠다라고 하실 정도로 너무 막 저를 위해서 일을 해주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의심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로 YJ님한테 그랬습니다. YJ님은 저한테 천사입니까? 악마입니까? 천사 아니면 악마인데 지금까지 하시는 걸로 봐서는 천사로밖에 안 보입니다. 왜냐면은 저한테 아무것도 요청도 안 하시고 요구도 안 하시고 마치 자기 일처럼 이렇게 해줄 수가 없다. 나라도 누군가가 나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까지 개인적으로 일을 도와줄 수가 없는데 아 너무나 천사 같은 분인데 혹시 나한테 바라시는 게 있으면 말씀을 솔직하게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어떠한 요청사항도 없고 오히려 변호사 비용이 모자랄 걸 대비해서 본인이 이제 주택까지도 이렇게 정말 내가 이런 말씀 좀 드리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든 간에 저희 집을 어떻게 해서라도 변호사 비용을 채워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거는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렇게 큰 금액은 제가 후원을 받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 부분은 제가 만류를 했지만은 그렇게까지 이분께서는 저를 위해서 이제 열심히 뛰어주고 계시는 분이라서 권혁 기자가 없죠. 현재 미국에서 이제 올라면은 다음 단이라 되어 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제가 믿고 있는 유일한 분 중에 한 분이었었어요. 근데 이거를 저쪽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이 YJ님이 저를 대신해서 주주총회에 참석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어느 날부터 이분하고 저하고를 갈라놓기 위한 공작들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YJ님하고 저하고 찢어놓기 위해서 엄청난 융단폭격을 당하기 시작을 했어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정도로 막 그냥 여기저기서 공격이 들어오고 저하고 YJ님을 찢어놓기 위한 뭐 메신저, 메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었고 심지어 전화로 해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YG하고 헤어지면 내가 이 일을 도와주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막 공격을 해오기 시작하시니까 이분께서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거예요. 막 누군가가 좀만 그 얘기를 하더라도 아주 그냥 놀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최근에 저를 위한 그 시민들이 모여 계시는 조그마한 단톡방이 있나 봐요. 거기에 이분께서 방장을 하고 하셨었는데 거기서 주로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셔가지고 방을 아예 없애겠다, 이 방이 없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정리를 하는 와중에 또 몇 분의 또 이제 시민분들하고 또 약간 그 말다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차라리 그냥 그 방을 나와 주십시오,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해서 현재 방장을 내려놓고 나온 상태이십니다. 아무튼 저를 위해서 너무 도와주고 계시는 분이신데 이런 분들을 공격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제가 부탁드립니다. 그런 공작을 좀 펼치지 말아주세요. 그냥 정정당당하게 법으로 승부를 갑시다. 뭐 이렇게 비겁한 짓을 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충격적인 하나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취재 중에 있고 거의 증거를 잡았습니다. 증거를 잡아서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또다시 증거를 가지고 공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로지 증거만 가지고 말을 합니다. 증거가 곧 진실이기 때문에. 다만 힌트를 드리자면 지난 토요일 날, 그러니까 그 스타타파 TV를 방문하기 이전입니다. 지난 토요일 날 강진구가 유튜브들을 규합을 했답니다. 10여 명 이상의 유튜버들을 규합해서 수원에 있는 모 식당 모처에 그들을 접대를 하고 그들에게 정천수 PD와 이종원 PD를 공격해달라라고 방송사주를 했습니다. 방송사주. 정확합니다.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들은 현재 팩트고요. 관련된 취재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증거도 어느 정도 확보를 했고요.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여 명 이상의 유튜버를 수원에 있는 모 식당에 규합을 해서 접대를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정천수 PD와 이종원 PD를 공격하라는 예, 방송 사주를 했고 이 강진구가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누구누구를 찾아가는지 제가 다 알았습니다. 누구누구를 찾아가서 현재 열린공감TV가 없어졌다. 그리고 시민언론 더탐사만이 존재할 뿐이다. 시민언론 더탐사에 대한 어떤 그 언론 탄압에 관련돼서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고 주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아마 빠른 시간 내에 또 외신을 상대로 한 기자회견도 현재 하겠다라고 그렇게 국회의원들하고 얘기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정보도 받았습니다. 이것도 제가 취재가 어느 정도 됐고요. 관련된 내용도 증거가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 증거로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입으로 강진구의 입으로 뭐라고 떠들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떠한 이권이 오고 갔는지 그런 것까지도 제가 낱낱하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충격적인 얘기도 있습니다. 강진구의 와이프가 엄청난 고가의 명품을 받았다라는 제보도 받았습니다. 그것도 예, 조만간 팩트체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오늘 그 김두일이까지도 자신의 커뮤니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를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김두일이가 뭐 여러 쓸데없는 말을 하면서 13번, 이 사람 숫자 붙이기 좋아하죠. 13번째에 참고로 김두일이 19억 돈 세탁하러 말레이시아에 갔다라는 주장은 정천수 입에서 나왔는데 라고 제가 19억 돈 세탁을 하러 말레이시아로 김두일이 갔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이렇게 확실하게 확정적으로 말을 하면서 왜 그가 황당한 주장을 하게 되는지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맥락의 정천수 씨가 그런 주장을 하는지를 지금은 안 가르쳐준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명백한 허위 사실입니다. 저는 방송에서나 커뮤니티라든가 페북이든가 그 어디에라도 19억 돈 세탁을 하러 김두일이가 말레이시아를 갔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실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방송을 통해서 혹은 커뮤니티를 통해서 제 SNS를 통해서 김두일이가 19억 돈 세탁하러 말레이시아 갔다라고 말한 사실이 없습니다.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현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김두일은 또 하나의 명예훼손을 저질렀기 때문에 법정에서 또 하나의 사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렸던 그 법원으로부터 이제 경고를 받은 이들 8월 28일 날 불법 주주총회를 또 개최를 해서 정관을 교체하려고 했죠. 더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게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통보를 해왔습니다. 8월 11일, 18일 날 통보를 해왔네요. 그래서 8월 28일 날 오후 1시에 파라곤 스퀘어에 있는 열린공감 TV, 여기 또 열린공감 TV 본점이죠. 아니, 이들은 8월 26일 날 시민언론 더탐사라고 바꿨다고 얘기해놓고는 주식회사 열린감TV 이사라고 또 얘기하고 열린감TV 본점회의실이라고 얘기하고 도대체 열린공감TV 주식회사입니까? 아니 8월 18일이니까 그때는 그랬나 보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8월 28일 날 예, 주주총회를 또 열겠다. 그러면 정관을 바꾸겠다라고 꼼수를 또 벌렸는데 법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습니다. 이러한 행위 하지 말아라 라고 제재를 받아서 보시는 바와 같이 8월 28일 예정되어 있었던 임시주주총회가 취소되었음을 통지합니다 하고 소집취소 통지서를 다시 보내왔습니다. 예, 이것은 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서
법원의 판단으로 다시는 이러한 꼼수 주총을 열지 말라는 법원의 경고가 있었기 때문에 깨갱한 겁니다. 앞으로 이런 식으로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공개할 수 있는 내용에 한해서는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려드렸던 이 주총, 불법 위법한 주총에 대한 그 녹취록 전문에 대한 거는 약 30여 분이 넘기 때문에 편집을 해서 별도로 이번 주 안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그동안 저희가 계속 업로드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이들이 이 주총을 통해서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느라고 그동안 공개를 하지 않았고요. 결국 저희가 판단했던 대로 코스닥 상장사의 그 기업 사냥꾼들이 하는 짓과 똑같은 짓거리들을 현재 이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가 김건희에 대한 주식 조작 관련돼서 예. 김건희 관련된 주식 관련돼서 그렇게 목소리 높여가지고 잘못됐다라고 부르짖었던 이들이 자신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보다 더 악랄하게 코스닥 상장사의 기업 사냥꾼들보다도 더 악랄한 방법으로 이런 짓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 참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다 밝혀졌기 때문에 하나씩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19억이라는 거에 대해서 시민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너네가 6월 13일까지만 해도 20억이라는 내가 보낸 후원금 보낸 통장이 20억이 찍혀있다라는 게 정천수 PD가 보여줬던 그 증거로 다 증명이 됐는데 어떻게 잔고증명서를 1억만 있는 거를 내놓을 수가 있느냐, 내 후원금 어디 갔느냐 라고 시민들이 질문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시민으로서는 질문할 수가 있죠. 시민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라고 답을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자, 흥신소 불법 취재 덧참사라는 분께서 나머지 19억 어디에 어떻게 잘 있단 말입니까? 왜 선명하니 말을 못하는 거죠? 그리 두리뭉실 얼렁뚱땅 넘어가는 수작질 대실망입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만 최영민으로 보이는 시민으론 덧참소에서 아실 바 아닙니다만 아실 바 아닙니다만 이게 이들의 예, 시민한테 대하는 태도입니다. 아실 바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19억이 어디 갔는지 선명하게 말을 못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아실 바 아니다. 이게 어떻게 언론사의 대표라는 사람이 시민한테 할 말입니까? 예? 이게 언론사 대표라는 사람이 시민한테 짓거릴 얘기입니까? 내가 좀 심한 말을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기가 막히니까 헐 하십니다. 헐. 하도 기가 막히시니까 헐.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분께서 19억 어디 갔냐고요 라고 말을 하니까 관심은 감사합니다만 저희 살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운영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시민 언론이라면서요.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다면서요. 언제든지 오시면은 자기들이 그 계좌를 보여줄 수 있다라고 방송에서 얘기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시민이 물어봅니다. 19억 어디 갔냐고. 그런데 저희 살림은 저희가 알아서 하겠다. 이게 언론사 대표라는 사람의 행태입니다. 또 다른 분이 그러면 19억이 어디에 있나요? 전 그것이 궁금합니다 했더니만 그거 알아내려고 정천수가 악의적인 거짓말을 유포하는 것이다. 19억이 어디가 있는지를 알아내려고 정천수가 악의적인 거짓말을 유포하는 것이다. 아니 19억이 어디가 있는지를 시민들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니까요. 정천수한테는 말하지 않아도 좋은데 시민한테 알려주셔야죠. 네? 어떻게 악의적인 거짓말? 제가 어떤 악의적인 거짓말을 유포하고 있는 겁니까? 도대체가 언론사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저런 식으로 답을 합니다. 시민들한테. 악의적인 거짓말. 뭐 어쩌고 저쩌고.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시민 언론이란 타이틀, 시민 참칭하는, 시민 파리하는, 그리고 슈퍼챗 챙기는 그러한 짓거리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의 뜻이 있는 건 알겠는데 강진구 기자님, 정치의 뜻이 있는 건 알겠는데 기자직 때려치시고 기자직 내려놓으시고 서울대 출신 기자들하고 네,
기자 출신 의원들하고 그냥 어울리세요. 그 치사하게 무슨 그 뭐 아니 당신이 정치에 뜻이 있는 건 알겠는데 당연히 지역구는 못 나가겠죠. 그러니까 비례대표 하려면 더불어민주당에서 강진구 씨를 비례대표로 해줄 리가 만무하죠. 그래서 신당에 기웃거리는 겁니까? 왜 그러고 다녀요? 지금 어떻게 무슨 말을 하고 다니시고 누구를 만나고 있고 그들을 만나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 귀에 안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시죠? 다 들어옵니다. 누구를 만나고 무슨 말을 했고 다 저한테 들어오고 있고요. 다 제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다 공개하겠습니다. 당신 입으로 뭐라고 떠들었는지를 누구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지를 다 공개할 겁니다. 안 들어올 것 같죠? 그 사람들이 당신 말을 믿을 것 같죠? 당신 앞에서 끄덕끄덕하면서 강진구 기자 칭찬하니까 강진구 씨 당신 말을 믿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한심합니다. 한심해요. 정말 노무현 대통령님 말씀처럼 창피한 줄 아세요. 기자라면 기자답게 행동하십시오. 기자답게. 오로지 진실만을 위해서 행동하세요. 그렇게 위법한 행위하지 마시고 쓸데없이 유튜버들 귀 앞에서 접대하지 마시고 정천수, 이종원 PD 디스해달라는 방송사주 하지 마시고요. 이건 뭐 고바사주도 아니고 방송사주가 뭡니까? 창피하게. 그리고 최영민 씨, 제가 C자를 자꾸 붙여드립니다. 예. 그 방송이나 커뮤니티에 대놓고 시민들한테 그렇게 막말하지 마세요. 소중한 후원금 열린공감TV한테 내신 당연히 19억의 행방을 아셔야 할 권리가 있으신 분들이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그런 식으로 막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분들한테 막말합니까? 그 돈이 당신 돈입니까? 10원 한 장, 1원 한 장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면서요. 당신 돈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내주신 후원금이에요. 그 소중한 후원금을 정말 착실하게 잘 모아놓고 잘 관리하고 있었는데 19억이나 싹 빼돌리고 도대체 어디다 썼습니까? 어디로 갔습니까? 예? 그거를 알아보겠다고 시민들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답을 해주지 못할 망정 차라리 답을 하지 말든가. 그게 뭡니까? 시민들을 조롱하고 시민들한테 할 말이 따로 있지. 이게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조롱하는 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조롱질이지? 아실 바 아닙니다만. 이 조롱질이잖아요. 관심은 감사합니다만 저희 살림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조롱질을 하지 마세요. 정말 한심합니다. 자, 아무튼 오늘 그래도 좀 동시청자가 좀 많이 넘으셔가지고요.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어쨌든 너무나 시간이 길어졌어요. 한 2시간 가까이 됐기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길 바라는 어떤 그런 차원에 너무 길면 또 안 되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방송사주 유튜버들을 규합을 해서 어떤 유튜버들 명단도 다 나왔습니다. 누구누구인지 다 압니다. 누구누구들을 규합을 해서 그들한테 이종원 PD와 정천수 PD를 디스해라 라는 방송사주를 한 거, 예, 그거에 대해서 제가 증거를 확보를 했고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한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강진구의 와이프 강진구와 강진구 본인도 포함됩니다. 강진구와 강진구의 와이프가 수백만 원 이상의 고가의 명품을 선물 받은 거, 그것까지도 조만간 빠른 시간 내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치사하게 이들처럼 치사하게 뒤룩해서 과거 10년 전 20년 전 과거를 캐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ING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들의 비열한 짓들을 저는 공개하겠습니다. 현재 정천수를 마녀사냥해서 쓰레기로 만들기 위해서 이종원 피디를 마녀사냥해서 쓰레기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벌이고 있는 작태와 행태, 그래서 그들이 누구를 사주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어떤 이야기를 나누어서 이들이 어떠한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것만을 공개하겠습니다. 비겁하게 그들의 뒤를 캐서 과거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거를 얘기하자고 들면 저에게 왔던 그 제보들, 그 수많은 제보들을 다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최영민의 그 더러운 과거들, 추잡한 더러운 과거들에 대해서 저도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무려 아주 오래전부터 돌아가서 프로야구 선수와의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다 공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짓은 안 하겠습니다. 정모 의원에 대한 BJTV를 운영할 때 정모 의원에 대한 여러 내용들을 하나씩 하나씩 수습해서 정모 의원의 뒤통수를 치기 위해서 그거를 김용모 TV에다가 제공을 하고 거기서 방송을 하게끔 뒤에서 조성했던 이 인간이 최영민이라는 거 그런 거 다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데이터가 많아요 저도. 하지만 안 합니다. 왜 낙곰수가 와해가 됐는지 낙곰수란 그 정말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했던 민주진보 진영에 필요했던 그 사람들을 와해시킨 사람이 누군지 그런 거에 대한 정보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최영민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꼭 뒤가 안 좋습니다. 강진구 씨, 최영민과 함께 일을 하는 사람은 꼭 뒤가 안 좋습니다. 제 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